오늘은 수중에서 광각 촬영을 할때 어떠한 렌즈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1635와 2470두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다 F4의 칼자이즈 렌즈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FX3입니다. 촬영에 앞서 뚜렷한 주제나 장면이 있다면 렌즈 선택에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470 렌즈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수중에서는 피사체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뭐 화질이나 색을 표현함에 있어 장점이 많지만 광각 계열, 초광각 쪽을 포기하면서 2470을 선택하는 이유는 70mm 정도의 준망원은 다양한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2470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1635 렌즈로 찍은 영상과 2470 렌즈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렌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영상이 아니라 1635의 장점, 그리고 2470의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렌즈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635 렌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광각인 16mm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6mm입니다. 수중 봉우리의 해송과 분홍바다 맨드라미 그리고 전갱이의 모습입니다.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16mm로 촬영한 전갱이와 방어의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필리핀 투바타에서 찍은 나폴레옹 PC입니다. 마찬가지로 16mm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지금은 35mm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어서 2470 렌즈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23mm이지만 충분히 넓은 광각입니다. 대략 50mm 정도로 촬영한 거고요. 이 영상은 70mm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24mm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24mm입니다. 대략 50mm 정도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1635 렌즈와 2470 렌즈의 화각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